것들을 항상 자기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자기의 그 속내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경쟁 상대 탱탱한 나한테. 미웠던 그런 상했던 감정에 이렇게 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에 대한 좀 후회하는 마음 없죠. 왜냐하면 저는 배우예요. 네. 배우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나를 벗는 직업이에요. 양파처럼 그치. 나를 벗고 또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고 네. 끊임없이 나를 표현하는 직업인데 네. 그거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저는 그건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너무 사실 아름다우시니까 네. 다시 한번 그런 느낌에 이제 그 영화가 또 제의가 들어오신다면. 아, 도전. 여기. 제가. 아, 저기 이재훈 씨가 만약에. 예, 이재훈 씨. 도전을 하신다면? 이재훈 씨, 예. 하신다면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죠. 아~ 이재훈 씨 어떠세요? 뭐, 저의 영광이죠, 뭐. 아, 그럼 저도 조만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예, 저런 거 잘해. 어렸을 때 그죠. 자, 그냥 이쯤에서 다음 분, 우리 동생 최수리 씨의 도전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 궁금합니다. 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드라마 데뷔를 늦게 했고 예. 그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SBS 공채 MC가 있었어요. 네. MC 공채가 있었다고요? 네, 공채 MC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은 동기로 예. 조용구 씨, 지석훈 씨, 예. 지석진 씨까지 그리고 황수정 씨. 앞으로 여러분 전문 MC로 예. 7명의 전문 MC들 전문 여러분 MC. 인사 받으시죠. SBS 열도입니다. 할 출발을 합니다. 신인 MC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스함과 포근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멋진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분들은 이제 뽑히신 분들은 다재다능하세요. 예. 뭐 조용필 흉내도 그때 모이면 막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경청을 해 너무 경청을 해주시니까 예. 아 최수리 선배님 괜찮으시죠? 네. 예예예. 예. 자, 다 이쪽으로 보세요. 다 이쪽으로 보세요. 자, 최수리 선배님 얘기하세요. 제가 보면 두 분이서 소개팅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생방송 중계를 그 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생방송은. 근데 정말 생방송은 처음이었고 밖에 내다보는데 막 육산빌딩 보이더라고요. 네. 아, 부딪히지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하고. 부딪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막 있는데 네.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앞에서. 네. 앞에 팍 치더라고요. 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생방송 중에! 생방송 시작된 거구나?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내가 네. 못 본 거예요. 어머, 이게 나가고 있구나. 막. 아, 그렇게 가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뜨면 최정희 리포터! 최정희 리포터! 저 지금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네. 이게 또 위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예, 뒤에 늦죠. 아, 그것도 생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말하다가 이제 다시 또 막 내 소리 엉키고 긴장되지. 또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막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 딱 이제 국장님 부장님들 부르시잖아요. 최정희를 오라 그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른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아, 도망가는구나. 국장님 오라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바로 집으로 도망가요. 방송장이에요. 아, 오늘은 진짜 강심장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못 나가게 됐죠. 못 나가게 되고. 우리 최수린 씨 그 쓰디쓴 추억. 그런 거 다 네. 어디서 모아요? 헬기 생중계 장면. 이거 어디서 모아요? 저희 그럼. 집에 그 보관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자료도 되게 잘 모아. 거기서 그렇게 잘 뽑아오고 있어요. 되게 잘 모아. 그 생방송 장면을 떨려. 여러분께 공개해드릴게요. 보시죠. 서울의 봄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최정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최정일 리포터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정일입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어떠세요? 아주 빨간 머플러를 멋있게 들었는데 이뻐요? 지금 하늘이 조금 흐려서 지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아, 역시 공부하면은 네, 저희 SBS 시간에 너무 좋았거든요. 네, 지금